오랜만에 한번 봐야 돼. 우리 그 통영대로까지 그 전에 자주 갔는데 진짜 뭐 하면 며칠에 한 번씩 또 가고 그랬는데. 아, 어서 와요. 네. 어, 하필 또 오늘 비가 와가지고 긴장해. 긴장했어요. 네. 나이는 34인데 아기 같아요. 그러게. 아, 중학생 들어온 줄 알았네. 네. 그 정도는 아니. 쑥스럽죠. 네. 오늘 어떤 고민을 안고 오셨어요? 직업적인 부분. 그리고요? 건강. 지금 뭐 따로 하시는 일이 있으신 건가?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. 그림? 어떤? 그림. 지금 회화. 회화? 페인팅이요. 페인팅.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실까? 응? 진짜 그 어른들이 보면 약 한 잔 쪄먹어? 이럴 정도의 비실 뭔가 처음엔 되게 좋아서 시작했는데 누구든 다 똑같잖아요. 좋아하는 일 하면은 거기에서 되게 힘든 게 오니까 힘들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 맞아요. 되게. 오랜 시간 갖고 가야 되고 또 뭔가 이렇게 확 직성풀이를 하기에는 많은 세월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러는데 그동안 좀 많이 힘들게 왔던 것 같아요, 지금까지. 불안함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분명 맞는데 미래를 보면 이렇게 해서 밥 먹고 살까? 걱정도 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? 양갈래 길에서 고민도 좀 하고 진로를 우리 윤미 씨가 그림으로 그 택한 이유? 뭐 계기가 있었을까? 그냥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있고 그냥 그림 그릴 때 제일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아플 때도 그림 그리면서 이겨낸 것 같다고 생각해요. 네.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거밖에 없다는 느낌? 없다. 그런 생각이. 그림을 전공해서 그 하고 싶은 게 그 뭘 하고 싶은 거예요? 작가로 계속 활동을 작가, 하고 싶어요. 작가 활동. 네. 대학원 입시를 하고 있어가지고. 결과가 궁금해요. 근데 미리 알면 좀 약간 좀 그러려나? 되게 힘든 건데 그거? 제일 빡신 거잖아. 네. 그래서 힘이 잠을 맨날 못 자가지고 힘이 없어요. 자, 입시가 제일 힘든 텐션을 조금 올릴까요? 목소리가 너무 여성 가녀려서 조금 목소리가. 텐션을 좀 우리가 좀 올릴까요? 목소리가 너무 작아. 목소리 작죠? 크게 해야 돼. 나 마이크에 소리가 안 들어간대. 성격이 좀 어때요, 윤미 씨는? 예민해요. 되게 예민하고 약간 생각이 끊이질 않아요. 머릿속에서. 그거에 도움되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, 제가. 뭔지 알 것 같아요. 밤도 편하게 못 자고 이러니까 항상 왜? 꿈을 항상 꾸고 자면서도 내가 자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요. 침대에서 꿈꿀 땐 더 심하고 그러니까 꿈에서 느껴지는 그 행동이랑 그런 거를 이게 꿈인 걸 인지를 하면서 그 안에서 진짜처럼 느껴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매일 그런 건 아니죠? 거의 항상 그렇다고 보는 항상? 네. 20살 때부터 약간 좀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. 건강이 그때부터 확 안 좋아서 스물 초반부터. 근데 뭔가 뚜렷한 병이나 이런 건 없는데 계속 비실비실하죠. 비실비실하고. 근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때?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요. 어떤 일이 있었어요?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어가지고 그때 아마 그 충격으로 살짝 그렇게 좀 크게. 그랬었어. 어떻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충격으로 왔을까? 그 유서를 남기고 가셨어요. 어느 분이? 그 할아버지 할머니. 집에서 아니면? 아마 바다인 것 같은데. 근데 그때 이후로 막 되게 건강이 확 좋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
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되시기 전에는 건강했어요? 막 건강한 건 아니어도 그냥 살짝 비실비실했는데 그 일 이후로 더 심해졌다. 네. 예민해지고. 일단은 그 시점에서 어떤 타격, 충격, 그게 어떤 트라우마도 되고 또 아까 말했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, 걱정, 근심들이 같이 이제 맞물려가지고 힘들었던 것 같아, 심신이. 근데 만약에 할머니,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영적으로 문제가 됐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꿈에 나와야 돼요. 한 번쯤, 두 번쯤은 꿈으로 연결이 되고 뭔가 영적으로 뭐 큰 어떤 뭐 증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는 아니고 일단 그런 잠자리 부분이 좀 불편한 거 하고 이제 몸이 비실비실 기운이 없고 지금 무기력함 좀 느껴지고 우울하고 자꾸 그냥 이 무기력함, 토탈 무기력함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기가 다 빠진 것 같아. 기가 다 빠진 무기력함이 있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죽음하고도 좀 연결은 있어 보여요. 이유 없이 아팠던 게 있거든요. 그게 되게 크게 아팠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 왜 그랬던 건지 좀 궁금해요. 그 다리가 마비됐었었거든요. 아, 다리가? 네, 막 소아마비 환자처럼 네, 막 돌아가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했었었는데 얼마나? 그때는 두 달? 근데 그러면서 서서히 걸으면서 다시 또 이제 거의 신경정신과, 신경외과? 여기서 통원 치료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몸에 전신이 아픈 증상이 또 있었어요. 진단을 내리기에는 그런 거죠. 다 그 희귀병 있잖아요. 이유 없이 아픈 병명이 또 되게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. 섬유근육통이라던가 그거로 진단받았었고. 섬유근육통 이거 엄청 네. 아픈데? 그걸로 또 이제 3년, 4년 고생하고 네. 거의 20대 내내 거의 네. 지금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, 이게. 네. 혹시 다른 가족들은 다 괜찮으세요? 근데 엄마도 좀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. 엄마. 그래서 이번 한 번 입원했을 때 중간에 두 번째는 2인실이었는데 옆에 무당이 같이 입원한 거예요. 너는 신을 받아야 된대요, 저한테. 아 근데 막 그게 또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자꾸 이유 없이 아프고 막 이러니까 막 증조 할머니 막 산 얘기하고 막. 그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증상 중에서 이런저러한 증상 중에서 병원 가면 아무리 아파도 병원 가면 병명이 안 나와. 이게 하나의 어떤 거기 포함된 것이지 지금 그런 증상은 없잖아요. 그런 증상이 없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근데 또 다 맞았어. 되게 무서워. 되게 무서웠어. 좀 살짝 좀. 근데 저는 막 무섭고 그런 거 아닌데 가족들이 되게 무서워가지고. 근데 어떤 얘기했는데요? 제가 막 고개도 막 흔들리는 증상 그때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도 좀 그렇긴 해요. 피곤하면은 기운 같은 게 오면 돌면서 약간 고개가 막 돌아가거든요. 약간 그때 한번 구술 한번 했었어요. 내려가서 대전에서. 그게 듣고. 평생이 안 할 줄 알았어요. 무슨 어떤 목? 목숨 무슨 몫이었어요? 조상풍이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. 아, 그러니까 그 조상풍이. 조상들을 달래서 이제 보낸다. 뭐 이런. 그런 거의 그거 있죠. 결과는 어땠어요? 뭐 그 뒤로 마비는 안 됐는데 그냥 제가 다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잠 못 자면서 전신이 아파지는 통증이었었죠. 은미 씨가 나 무당 되면 어떻게라는 걱정이 있었어요? 좀 그랬어요. 그 뒤로 좀 전신이 아프고 하니까 병명 딱히 안 나오고 그래서 네 그런 고민 했었어요. 전혀 아닙니다. 그쵸? 아닙니다. 이거는 그냥 지금 딱 봐도 기운을 봐도 그렇고 얼굴 핏기나 말하는 거 좀 소리도 지금 귀 이빨이 키웠어. 안 들려 잘. 이거는 몸이 허약하다. 그리고 허약하기 때문에 심신이 같이 허약해진다. 그러니까는 자면서도 깊은 잠에 못 든다.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 일을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있었던 거고. 근데 그것조차도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영향은 줬지만 할아버지, 할머니가 와서 막 뭐 괴롭힌다든지 뭐 옆에 와 있다든지 이렇다면은 본인이 벌써 영적 증상이 있었어야 되는데
그런 거 일단 아니고. 영적 증상은 아니고 윤미 씨는 그냥 평범하게 예술적 기질로 이게 우리가 이렇게 쭉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술적 기질하고 신의 기운하고가 맞물려가는 게 또 있어. 그러니까 윤미 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예술적으로 예민한 기질들이 신의 기운으로 오해할 수 있어요. 응? 왜냐하면 이 무당 선생님들도 사실 무척 예민하거든. 예민하고 조금 다혈질에 좀 기복이 좀 심해요 우리가. 윤미 씨도 아마 그런 기복이 있을 것 같아, 그지? 텐션이 쭉 올라갔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무당의 이 영적 기질과 윤미 씨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 기질이 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지. 믿는 마음은 일단 없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서 구술한 거지. 하게 잘한 건가? 근데 좀 잘한 것 같아요. 어차피 그거는 조상님들이 옷을 받아가든 음식을 받아가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거는 뭐 잘못됐다 소리는 하기는 어려워. 근데 이제 가져오던 중에 그러한 어떤 증상들이 좀 시간이 가면서 더 한 거고 무당감은 아니다라는 거. 절대 거기다 앞에 절대라는 두 글자를 꼭 붙여야 되고 이거 그건 속 시원하네. 네, 그거는 속 시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.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윤민 씨가 그 운동 말고 그 뭐 음식이나 아니면 뭐. 대축은 안 되고 있어요. 대축은. 근데 또 체질을 바꾸는데 뭐 음식이나 이런 것도 좋지만 연애. 연애도 또 체질을 바꾸고 갑자기 텐션을 올리기에는 아주 좋은 건데 그것도 되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. 큰 문제네. 내가 누구를 오랫동안 만난 적이 없어요. 참. 그거 되게 큰 문제죠. 맞아요. 그러니까 언제 만났어요 남자는 그럼? 마지막으로 만난 게 만났다고 하기도 그런데 흐지부지 그냥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. 흐지부지. 네. 제대로 시작을 해본 적이 없구나. 시작은 했다고 해도 막 한 길어봤자 두 달? 네. 그만. 그럼 누가 먼저 가? 제가. 먼저? 왜 어떤 이유로? 약간 저는 남자친구를 사귈 때 특히 더 사람을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. 그러면 썸은 탄 게 맞고 네. 사귀기는 하는데 지루함을 느끼나? 그것도 있긴 있어요. 본인이 지루함을 준 건 아니고? 글쎄요. 그냥 결혼할 사람이랑만 연애를 해야 되는 건가? 그런 연애는 해봐요. 약간 잘못된 생각을 제가 네, 그러니까 어차피 다 헤어지게 될 거면은 결혼할 사람이랑만 연애를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? 오지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잘못 생각한 거. 잘못 생각한 거지. 연애. 근데 그러다가 또 제가 아프니까 귀찮아. 그런 면도 있고 다른 사람을 저 자신보다 신경 쓰는 게 힘들어요. 또 신경을 써 보면은 또 다시 돌아오길 바라잖아요, 사람이. 약간 저랑 그런 합이 맞는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. 결혼을 하고 싶고. 결혼을 하면 좋은 점도 되게 있는 것 같은데 항상 장단점을 분석해요, 제가. 약간 그런 게 안 좋은 것 같아요, 근데. 재미없는 사람이네, 이 전윤미가. 재미가 참 없네. 아, 재미없다. 답답하네, 내가. 연애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? 세 번? 세 번. 세 번? 정말 뭐 아, 나 저 사람 정말 사랑했다. 아 그런 건 없었어요. 안 좋은 기억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? 그런 것도 없죠. 그런 것도 없고. 네. 그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게 싫다? 그러니까 헤어지는 게 싫은 거죠. 그래서 네. 사랑을 안 한 건 아니야 또? 그런 면도 있어요. 정을 안 주도? 너무 복합적으로 다 있어서 힘들어요. 마음이 속 터져. 아기가. 못 만났다고 할게요. 유지를 못하니까. 연애부터 좀 해야 되겠다. 아니 대답을 좀 명확하게 해봐봐요. 뭐 숨기는 거 있습니까? 말 못할 뭐가 있어? 아니요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. 네. 말 많이 안 했어.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말 아니고. 말 많이 안 했어. 그랬죠. 어차피 뭐 어차피 큰 가구 가고 여기 왔는데. 너무 이렇게 한 자락이 좀 항상 깔려있는 느낌이 들어 지금.
생각이 너무 많아서.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가지고 낯선 사람이랑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약간 대화를 없고.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. 왜 하냐고 얘기를. 그냥 약간 인생이 어떻게 하면 잘 풀릴지 그게 답답해가지고 직업적인 면이 제일 커요. 사실 제가 그쪽으로 잘 성공할 수 있으면은 솔직히 사랑이고 연애고 그런 생각을 할 틈도 없고. 네. 윤민 씨. 네.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으면 50% 성공한 거예요. 여기서 내가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는 건 이제 나머지 50% 만들어가는 거예요. 많은 사람들과 어떤 회사의 어떤 체계에서 있는 거는 나는 비추.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 오케이. 아, 좀 성격 좀 바꿔. 아, 성격이 밝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. 여기서 되게 민망해가지고 계속. 밝다고 그래요, 사람들이? 네, 기본적으로 되게 그런 걸 사람들이 많이 느끼더라고요, 저한테. 그리고 기운은 워낙에 밝아, 기운은. 워낙에 밝았어요, 제가. 그래, 기운은 무척 밝아. 여기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? 아니, 얘기를 정리해서 하는 게 좀 네, 힘들고 말을 모르겠어요. 밝게 못 하겠어요. 여기 윤미 씨가 한우 선생님도 얘기를 했지만 원래 조직에는 안 맞아. 공동으로 움직여지는 거는 안 맞고 원래 자유로워야 돼. 그래서 학원을 하면서 작가 활동하고, 그렇지. 활동도 하고 가르침도 해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좀 그려봤으면 좋겠다. 응? 그쪽으로 갔을 때 성과는 좀 있을까요? 성과는 이제 있게 만들어야지, 그렇지. 본인이 아까도 얘기했잖아, 재밌게 하고. 보람 있다고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거니까 재미는 본인이 이제 찾아야지. 좀 사람을 그려볼래? 사람을 그려요. 일단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. 저를 그려요 일단. 아니, 지금 자화상 말고 자화상을 너무 많이 그리지 말고 상대를 그려봐. 상대가 있는 그림. 가벼운 연애부터.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인자 그 말씀해 주신 그게 안 돼요. 그걸 가벼운 해야. 마음으로 시작이 안 돼요. 뭐든 그러니까 다 약간 좀 그거야. 상대를 만나면 가볍게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. 그런데 만나는 순간부터 무거운 걸 생각해 이제. 그지? 맞아요.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는 뭐 이렇게 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결혼까지 가야 되는데. 그지? 조선 시대 옆집 교수가 어디 있었나 그랬더니 여기 있었어. 아니, 연애는 아직 윤미 씨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 인연법이 없어서 내가 볼 때 그냥 흘러가는 사람 정도 생각하는 거고 인연법은 뒤에 오는 사람도 충분히 있고 지금 윤미 씨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후차에 지금은 없었다. 그러나 진짜 인연은 뒤에 있는 거고 그거는 나는 조금 한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니까 그때 가면 그런 사람도 만나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독신도 아니야. 네. 아직 안 온 것뿐이야. 아셨죠? 독신이 아니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시네요. 네. 독신은 아니야. 아, 확실히 얘기해 줘야지. 네, 감사합니다. 나나님이 씨, 요 점사버스 요거랑 교통카드하고 마스크. 네. 선물을 드리는 거 기운 내. 비 오는데 조심히 내려가시고. 오느라고 고생했네. 고생하셨습니다. 힘내요.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자꾸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잘 전달이 처음에 안 돼가지고 계속 생각이 많아서 정리를 잘 하는 습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역시 들었고요. 앞으로 좋은 일 생길 거라고 해주셨으니까 그거 믿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람도 만나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. 네.